취미가 있지. 오? 오? 작년 말. 작년 말부터 당사하고 4월부터 집 짓기 시작했죠. 아니 집을 짓는다는데? 집을 짓는다는데? 어 진짜 짓고 계시네요. 우와, 땅까지. 우와. 우와. 여기는 하나방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원하는 거는 해가 질 때, 이거 선셋 할 때 그거 볼 수 있게 원했어요. 그래서 좋다. 이쪽 창문 설치했고. 지플라인. 지플라인이요? 타고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인 것 같아요. 아무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 못 해줬는데 아무튼 네. 2층은 해줄 수 있죠. 아유왜당해 Yes. 뭐야 클라이밍이 누나, 집에 있어. 그거 하나 부탁한 거. 어. 중간중간 애들 원하는 대로 조금 바꾸고 이러는구나. 도와주기도 하고. 네. Hello. Hello, Vasily. In terms of time, I would say we've done at least 90%. Now we are professional. Oh, yeah. Sure. Yeah, now just remove the layer. 제가 사실 요즘 매주, 거의 매주 같이 와요. 근데 제가 그거 예상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이 러시아에서 집 짓는 것도 얘기 많이 했어요. 저한테 뭐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약간 지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마크. 예. 물이 식었어. 크락. 페일러. Make it again. But we don't have that piece. Let's cut it from that, right? My suggestion is to unscrew this and move it up. Just move it up. Screw over there. Wish me luck. Move a little bit down. Ah, 욕 나오네요. 욕 안 했어요. Down, down, down. 이런 거 같은데? 야. 아 근데 재밌겠다. 어 재밌는 데 있어. 그렇죠. 네. 되게 멋져 보이네, 신랑. 어, 진짜 멋있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어요. It's my duty to, you know, make sure that they can live happily. And, you know, I think part of that is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them and giving them some, like, sense of security in the family, which I think at the moment we don't have enough. I think if we move here, then I can make a much better environment for them. 와, 일 잘하시는데요. 우리 바실리 교수님 잘합니다. 왕이야. 수도권에 계시다가 봉화로 가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제일 큰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하리한테 루틴 중요한 거 같이 옆에 있으면 스포트 해주면 하리가 모두 잘 되고 잘 할 수 있고 하나도 잘 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사니까 우리 둘 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죠.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 너무 많고 노력하는데도 애들한테 그렇게 잘 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학교랑 너무 멀어져요. 어떻게 해요? 교수 그만. 그래서 예, 저 학교 이제 그만 둘 거죠. 오! 돈은 누가 벌어? 저는 백수 아니에요. 저 되게 바빠요. 아, 그래요? 아, 이진옥 씨가 그러면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셔야 돼요. 아우, 예. 그것도 내 꿈인데. 네. 저도 제 신랑은 저는 벌겠습니다. 전업 아빠.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뼈 옆에는 뼈 아닌 거. 물렁물렁? 네. 아,
여긴 가족의 장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먹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영어 이제 기억 안 나. 아니, 러시아가 되지. 나한테 러시아로 배워. 형님 같이 배워라고. 러시아 말 내가 많이 알지. 레닌 그거 러시아 아니거든. 레닌? 아이고, 무슨 말씀. 사람 이름 됩니다. 여기는 성원 형이고, 성원 형은 뭐지? 진욱 씨랑 같이 대학교 다녔어요. 진욱 석은 형 우리 친구. 옆집 석은정 친구분이고, 뭐지? 정필 형님 이 예, 업자. 업자. 진짜 그냥 한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아, 가끔씩 영어 쓸 때 깜짝 놀라요. 영어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그래도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봉화에서 뭐 정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외롭진 않아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봉화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큰 거죠. 물렁 means like not hard, like kind of squidgy. 너무 형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 네, 잔소리. 땅을 팔아줬잖아. 예, 그렇죠. 재워주지, 먹여주지. 맞아요, 맞아요. 씻겨주지. 씻겨준다고? 우리 집 보일러가 들리시죠? 아, 보일러 쓰긴 쓰죠, 여기다. 일하는 시간보다 말할 시간이 있구나. 일하는 시간보다 말할 시간이 있구나. 우리 한가에 밥도 한 시간씩 먹고. 이 말씀하러 나오신 거지? 어, 마크 여기 왜 왔어? 사람들 좋으니까. 사람들. 야, 이게 좋아 보이지? 아니야, 아니야, 좋아 보이는 좋아 거 아니고. 여기 사람들 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이 좋지. 제가 해드리는 거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해주는 건 네가.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지. 마코, 이제 마코가 아직 돈이 많은 게 아니야.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